안녕하십니까.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의 구조와 관련돼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킨 스트럭처는 책으로 한 권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책으로 된한 권을 제가 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에너지 디바이스를 이해하는데 편한 정도의 스킨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피부의 스트럭처를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보시면 에피더미스가 보이실 거고, 더미스가 보이고요. 서브큐티스 혹은 뭐 하이포더미스 혹은 서브큐티니어스 팬레이어 뭐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 레이어 전체를 우리가 스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것처럼 모공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뭐 더미스까지 있고, 모공의 중요한 벌브 에이리어도 이쪽 인피리어 세그멘트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에크라인 글랜드 혹은 스웨트 글랜드들, 그죠? 에크라인 스웨트 글랜드들도 더미스에 또 존재를 하고, 에피더미스와 더미스를 이렇게 나누는 선, 소위 더모 에피더말 정션 혹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이 부위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레이저는 물론 파장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파필러리 더미스 근처에서 끝나죠, 대부분. 물론 뭐 특정 긴 파장대를 하이 에너지를 써서 코아뷸레이션 뎁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침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레이저들도 있습니다만, 레이저는 사실은 깊이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포톤이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많이 방어벽을 쳐놨는데, 의사들이 기어이 기어이 치료를 하겠다며 기어이, 예? 깊게 쓰려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깊이 문제에 있어서 이득을 보시려면 고주파랄지, 그죠? 고주파랄지 혹은 초음파랄지 이런 것들을 쓰면 훨씬 더 깊은 쪽을 공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뭐 울세라랄지 써마지랄지 이런, 또 리니어 펌, 그죠? 뭐 포텐자 이런 것들은 다 깊은 쪽 공격하는 데 아주 유리한 디바이스들이고, 레이저는 굉장히 사실은 이 슈퍼피셜한 쪽, 잘해야 레티큘라 더미스 쪽까지 뭐이 정도를 공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에피더미스하고 더미스의 이제 경계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미스의 윗부위, 파필라리 더미스는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젖꼭지 모양이라고 하죠. 유두 돌기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필라리 더미스를 이렇게 모양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 더모 에피더말 정션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엘롱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에피더미스 레이어는 이 보시는 것처럼 케라티너스 레이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허니 레이어, 뭐 클리어 셀 레이어, 스트라툼 루시둠이죠. 그리고 그래뉴라 셀 레이어, 스피너스 레이어, 그다음에 베이살 셀 레이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많은 레이어들이 쭉 존재하고 있는 거는 아실 거고요. 새로운 세포가 베이살 셀 레이어에서 만들어져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세포가 죽고 탈락돼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태리 타월로 이렇게 때를 문지르면 나오는 때가 돼서 나가는 거죠. 각질이 돼서 이제 나가는 건데, 보통 28일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가서 쉐딩돼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28일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에피더미스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제 의견 중에 하나인데요. 에피더미스는 뭐다 이런 그 우리 케라티노사이트들, 그다음에 베이살셀 레이어에는 멜라노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세포가 죽어서 위로 올라와서 각질에서 아까 제가 탈락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각형 모양의 이런 세포들이 현미경으로 봐도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누워 있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제 세포가 죽어서 누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스쿼머스 셀이잖아요. 스쿼머스 셀인데, 이 스쿼머스 셀이 아닌 세포들이 에피더미스에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 선임들 잘 아시는 멜라노사이트요. 두 번째는 덴드라이틱 셀 있죠. DC라고 알려져 있죠. DC. 덴드라이틱 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머켈 셀이 있어요.
거꾸로 하겠습니다. 머켈셀은 보통 스피너스 레이어, 베이살 셀 레이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머켈셀이라는 세포는 아시는 것처럼 센서리 너브입니다. 감각을 느끼게 하는 세포죠. 얘는 센서리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요, 덴드라이틱 셀은 청소부죠. 하이에나 같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랄지, 박테리아랄지 이런 애들이 들어오거나 어떤 포린 바디 또 이런 것들이 에피더미스에서 밖으로 세포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는 녀석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덴드라이틱 셀이 얘를 파고사이토시스 해가지고요. 베이스먼트 멤브를 뚫고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더미스에서 림파틱스로 빠져나가죠. 마치 마크로파지처럼. 이 덴드라이틱 셀은 사실은 더미스로 내려가서 마크로파지로 분화하기도 하거든요. 좀더 말씀드리면 덴드라이틱 셀은 에피더미스에 있는 청소부인데 나쁜 녀석들 다 없애는 녀석인데 더미스로 이동해서 림파틱 드레이니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빠져나간다는 표현보다는 포린 바디를 그쪽으로 이제 제거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멜라노사이트가 있습니다. 멜라노사이트가 에피더미스엔 별로 없죠. 사실은 대부분이 케라티노사이트고 멜라노사이트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존재를 하죠. 이 멜라노사이트는 아시는 것처럼 뉴랄 크레스트의 엑토덤에서 오리진하는 세포입니다. 얘는 원래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어디 있냐면 브레인에 있고요. 에드레날 글랜드에 있고요. 귀에도 히어링 센스를 담당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렉트리컬 커런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 쪽에서는 이제 무슨 색소 만들고 멜라닌 침착이 오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만 원래 멜라닌의 역할은 일렉트리컬 포텐셜을 전달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브스탄셜 나이그라라고 하는 그런 브레인의 특정 지역에 멜라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특정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 귀에 있는 히어링 셀 근처에 있는 이 멜라닌은 음파를 일렉트리컬 차지로 바꿔서 브레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가 선천적으로 없으면 컨제니탈 히어링 로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멜라닌인데 독특하게 신경계에서 분화를 해가지고 우리 표피에 와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차츰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보면 H 스테이닝 보면 이렇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엘롱게이션 돼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에피더미스, 케라틴 레이어, 또 더모 에피더멀 정션, 더미스, 또 인프라메이토리 셀, 혈관 이런 것들이 쭉 보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채널에 이제 이런 조직학을 하시는 교수님 모셔가지고 한번 이런 조직 염색과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헤어 벌브가 있고요. 이 시바셔스 글랜드가 헤어볼브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시붐이 전달돼서 이제 피부 쪽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바깥쪽 그 모공의 바깥쪽 있죠. 바깥쪽을 우리가 인펀디빌럼이라고 합니다. 인펀디빌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공의 끝이 우리 한국말로는 깔때기죠. 깔때기 모양처럼 생겨서 라틴어로는 우리가 인펀디빌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부위를 우리가 인펀디빌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피리어 세그멘트 오브 헤어 벌브 이렇게 얘기하죠. 헤어 폴리클. 그래서 아래쪽 부위 인피리어 세그먼트, 위쪽 부위 인펀디블럼. 그다음에 여기 시바셔스 글랜드가 시바셔스 시붐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이 부위는 사실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영어로는 이스무스라고 하죠. 한국말로 협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좁아져서 이 피지가 생성이 안, 배출이 안 되고 여기 막히면 이렇게 피지가 꽉 차게 되고 거기에 여드름균이 들어가서 여드름이 유발되면 거기가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해부학적으로 여기가 좁은 지역이라 피지가 잘 배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죠. 교통체증이 굉장히 유발되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그리고 이 이스무스 에리어 하고요. 여기 헤어벌브의 인피리어 세그먼트 쪽에 우리 아시는 그 멜라노사이트의 스템 셀들이 이쪽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헤어 폴리클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레이저 치료를 너무 세게 하거나 그러면 저색소증, 즉 멜라닌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피부는 굉장히 설명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가 많은데 저희 채널은 주로 레이저나 초음파, 고주파 이런 에너지 디바이스하고 생물학적 반응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뭐 스킨 스트럭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느 순간에는 조직학과 함께 많은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떤 레이저랄지 에너지 디바이스한 것과 조직의 반응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LTI라고 합니다. 레이저 티슈 인터액션의 약자인데요. 레이저 티슈 인터액션의 약자입니다. 이 LTI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 채널의 목표고 저랑 대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LTI를 뭐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울트라사운드 티슈 리액션, 그다음에 RF 티슈 리액션, 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의 티슈 리액션을 재미난 방법으로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의사들이 이 레이저 티슈 인터랙션이든 울트라사운드 티슈 인터랙션이든 RF 티슈 인터랙션에 들어가면 편견을 하나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우리 채널명이기도 한 에너지는 열이다 라는 편견이랄지 고집이랄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디바이스 쓰면 열이 꼭 나야 되고 이 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떻게 공식화해야 되고 이거에 미쳐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에너지는의 종류가 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열이 나지 않는 에너지 디바이스들, 않게 하는 디바이스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레이저 티슈 인터랙션, 울트라사운드 티슈 인터랙션, RF 티슈 인터랙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홀릭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